예, 올 한해 우리 온유한 마음으로 학우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제45대 신학과 온유학생회 임원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온유한 우리 임원들의 마음과 섬김을 받아서 우리 신학과 학우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신학과 학생회와 우리 학우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힘찬 응원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 율동 찬양은 하고 싶으나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신학과 주관 예배인데 신대원 동아리 뚜우노 중창단이 우리 신학과 학우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특별 출연도 해 주셨습니다. 올해 3월에 설립된 뚜우노 중창단은요, 제가 지도교수로 있는데요, 지도교수가 설교할 때 특송하며 학우들 앞에 정식으로 데뷔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신학과 학생의 양해를 얻어서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차원에서 지도교수도 특송을 함께해 주길 바라서 잘 못하지만 약간 실수했었습니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듣기에 중창단 특송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여기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지도교수님 제 탓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짧게 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하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표현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의 일꾼은요, 원어가 종, 노예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는 일꾼이 종인데 그 종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1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맡은 자, 맡은 관리자라는 것은 청지기, 원어가 청지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의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모든 일에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을 위탁받아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청지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신학적 의미로는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다양한 차원의 복음 의미를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무엇일까요? 뻔한 대답 같습니다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이란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과요.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사도 바울 말합니다.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맡은 청지기 일꾼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과연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말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번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가치가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원동력과 힘이 되고 있는지요? 생명과 그 영혼의 가치를 되살리는 삶,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삶의 가치, 그 생명 가치, 그 중요성이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로 의미 있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요?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고 있는 신앙적인 원천은 지금 무엇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꾼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늘 확인해야 할 사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얻음의 가치를 늘 다시 한번 확인하며, 늘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활력은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역자가 사역에서 동력을 잃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의 가치, 생명 얻음의 가치를 놓치게 될 때 사역의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 생명 얻음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얼마의 가치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죠. 형법에 따라서는 감옥의 형량을 살게 됩니다. 민법에 따라서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받게 되어 있죠.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혀도 얼마 얼마를 배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얻은 생명 얻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고 우리를 얻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내 편에서 볼 때는요,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 얻음의 가치가 내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죽을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이 한 생명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얻은 생명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요, 나의 나됨, 생명 얻음은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 얻음의 가치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만 더 베스트가 되지 못하고 다만 원오브댐의 가치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전적으로 내 마음을 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 복음의 가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 가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는 우리 주님의 선택 가치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바로 구원 얻은 나, 여러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은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투자한 노력보다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99마리 양을 관리하고 다 잘 지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반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세상 논리는 분명 그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만일 그 논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질 못합니다. 장담하건대요, 주님의 구원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보다 투자 대비 더 효과가 크게 날 시간과 비용 대비 투자하기 훨씬 더 좋은 누군가를 우리 주님이 택하셨겠지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되새기며 회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의 가치를 늘 확인하며 늘 되새기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가치를 전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위해 청지기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신실성을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라고요.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하는 역사신학 가운데에서도 경건주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가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가운데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교수님, 경건이 뭐예요? 목사님, 경건이 뭐예요? 라고요. 우리 학교의 표어도 경건과 학문이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저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을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게 경건입니다 라고요. 신실성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가족과 함께 독일에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아니하게 2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집회에서 주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9개 나라에서 15세에서 19세 청소년 153명과 2세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스텝으로 섬기는 교사와 목회자 약 50명이 함께 모여서 3박 4일 일정으로 함께 집회하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도 참석해서 밤 늦게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죠. 집회에 참석할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요, 집회의 찬양 인도자에게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 자녀를 둔 40대 중반의 어느 평신도였습니다. 찬양 인도를 업으로 하는 전문 찬양 사역자는 아닙니다. 나이로 보면 청소년 대상의 찬양 인도자로서는 조금 간극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좀 중년의 찬양 인도자셨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영성 있는지 너무나도 잘 느꼈습니다. 크게 느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인도하는지, 그 열정과 영성에 청소년들도, 저도, 우리 가족들도 다 은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전문 사역자도 아닌데 저 파워, 저 영적 힘이 어디서 나올까? 참 궁금했었습니다.
집회 기간 내내 저는 그분과 교제하며 집회가 끝날 무렵에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어느 디자인 회사에서 평범하게 근무하시는 일상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그냥 평신도입니다. 주중에는 평범하게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어 주말마다 10년 넘게 야외에서요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군요. 세 명의 자녀와 나 아내와 다섯 명이서 복음을 야외에서 영어로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2세가 아닙니다. 서른 넘어서 취업차 영국에 가셔서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40대 중반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양인이 영어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니 욕도 많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욕하고 뭐를 던지고 그러는데 가끔은 친절하게 다가와 칭찬하며 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야성을 지니고 그걸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 찬양의 영적 파워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복음을 전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찬양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한 번도 쉰 적이 없대요. 쉬지 않고 10년 넘게 동일한 마음으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실성 아닐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신실성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지니할 신앙적 모습이 바로 이 신실성 아닐까요? 사랑하는 신학과 온유 학생회와 우리 학우 여러분, 그리고 기교과와 우리 교음과 학우 여러분, 그 신대원 학우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요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요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잊지 말고 늘 되새기며 확인해야 할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이 복음의 비밀인 이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청지기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능이나 어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신실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공부하고 사역하며 노래 부르며 악기를 다루며 노래를 작곡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가치를 재확인하여 삶의 한 복판에서 주어진 학업과 사역을 진실하게 해내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저희 모두를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일꾼이 되도록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할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진실하게 공부하며 사역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